아이씨 갑자기 비가 오네. 야 빨리 와. 아, 오랜만에. 비 엄청 와. 아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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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들어와. 내 거야? 들어와. 추석이라 오랜만이네. 여러분들 제 여동생 옛날에 한번 출연했었어요. 이게 면허인데 장롱 면허잖아. 완전 장롱. 근데 항상 너 큰 차 타고 싶다 그랬잖아.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냥 일반 큰 차는 안 되겠다. 진짜 그냥 끝판왕 최고 큰 차를 갖고 왔거든. 오빠가 여태 탔던 차 중에 제일 멋있었던 차가 뭐였어? 얘기해봐. S 시리즈? S클래스? S클래스. 지금 추석이지? 명절엔 이 차가 S클래스거든. 야, 지금 우리 피 맞아, 안 맞아? 대박이지? 여기 앉아? 아, 의자야. 아, 의자야? 커피 한잔해. 아, 의자야. 아, 좋네. 한 잔해. 비도 오고. 야, 졸라 어색하네. 아, 연도 난리네. 어색하다. 이게 이제 스타리아라고 거의 또 리무진 버전이거든. 이게 리무진이야? 이게 엄청 크지 진짜로. 대박이지? 엄청 커. 이게 엄청 커. 아 그게? 이게 이제 라이트라고. 요게 라이트가 아니고 요건 언제나 나오는 불빛이야. 이게? 이거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고 알아? 뭐라? 심리? 심리 호라이즈? 램프. 아 이름이야 이게. 자동차 유튜브 할 때는 이런 것도 얘기해야지 뭔가 전문성 있어. 아 해야 돼? 뭐 개소리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을 좀 해줘야 돼. 심리스 호라이즌. 호라이즌 램프. 램프. 이게 막 우주의 달이 딱 뜨면서 빛이 쫙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아 이게? 되게 이뻐 안 이뻐 솔직히? 이거? 근데 좀 로봇캅 닮았어. 아 또 얘가 애같이 보이지만요 너 88년생이냐? 89. 야 얘도 틀딱이네 아주. 틀딱이야. 야 비온다. 아 이런 날에 왜 날 불러. 일단 들어와. 어쨌든 우리가 또 차 유튜브라서 차 얘기를 해야 되거든. 근데 차 커서 좋긴 좋지. 좋긴 좋네 이게 딱. 야 근데 너 장롱 면허잖아. 너 네 이런 운전할 수는 있어? 뭐 큰 차를 계속 원한다고는 하는데. 그때 봤잖아 내 운전 실력. 너 언덕에서 N단을 놓고 차가 뒤로 흘러내려간다고 나한테 오빠! 오빠 차가 말을 안 들어 오빠! 그래서 내가 야! 바꿔! 기어를 바꿔! 막 이랬잖아. 근데 야 좋잖아. 이거 비도 맞고. 그래서 비 오는 날 부른 거야? 비 올 줄 몰랐어. 근데 우리 어릴 때 학원분에 그때 스타렉스 타봤지? 타봤지. 이 스타렉스의 그 다음 이 후속형이야. 스타리아라고 그래서. 아 그래서 스타리아야? 우리 막 태권도 나이 때 막 스타리아? 막 그거는 틀딱이다. 스타리아. 우리가 지금 한강이 나왔잖아. 보면 알겠지만 카니발 되게 많지? 맞네. SUV도 엄청 많지? 많어. 이게 요즘에 SUV랑 카니발 이런 전성시대거든. 야 우리처럼 비 피하는 데 봤어? 못 봤지. 지금 다 도망가고 있지? 아니 대박이야 이게. 아 비 피하려고 샀구나? 어. 근데 차 진짜 크다. 그러니까 이 높이가 장난 아니지. 아 그리고 원래 카니발에도 그 하이리무진 막 이런 거 있거든. 그러면은 그 카니발에 뭔가 그 안 어울리는 딱 모자 있지. 모자 쓴 느낌이거든. 근데 얘는 원체 차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세련되게 생겼어. 얘 뭔가 잘 어울리지 않아? 이 뚜껑이랑 이런 게? 잘 어울려. 창문도 겁나 커. 문 우아하게 열어줄까? 열어봐. 열어줄게요. 유튜브 할 땐 피 맞아도 하는 거야 이렇게. 딱 이렇게 뜨나 보면은 4. 문콕이란 없다. 아 문콕이 없어? 비 오니까 빨리 들어가. 오케이. 어때? 넓네. 야 이거 7인승이거든 리무진. 7인승? 9인승도 겁나 나오고. 겁나 넓어. 장난 아니지. 그리고 어차피 너는 여기 앉을 이유가 없지. 왜? 넌 이 지런 차를 운전하고 싶다고 했던 거 아니야? 내가 운전하고? 아니 이제 앞으로 운전하고 싶어서 큰 차를 원했던 맞아, 거잖아. 맞아. 맞아. 야 요즘에는 여자들이 더 큰 차 타야 어떤 느낌이야? 간지지. 아 그렇지. 어때 제이야 너 어차피 그 남자친구 없잖아. 남자친구는 없지. 여러분들 남자 구독자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없대요. 결혼했잖아. 그렇지. 결혼했지. 일단 없다고 해야 여기까지 보고 나가시거든. 아 그래? 그냥 진짜 없었어도 뭐 크게. 이 원터치 버튼 보이지? 딱 누르면은 오 그냥 바로? 어때? 기대 긴장하지 마. 기대? 긴장하지 마. 긴장되네. 그리고 너 지금 어차피 네가 다리가 워낙 짧긴 하지만 자 여기서 다리 조절을 거기서 또 해줄 수가 있어. 대박이지? 진짜 편해. 그리고 여기서 다리 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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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거. 거기서 사모님. 네. 여기 있습니다. 리모컨 한번 써보세요. 아 리모컨이 왜 있어? 아이 앞에 봐봐. 대박. 여기 누워서 TV 가는 거야. 와, 대박. 여기서 유튜브랑 넷플릭스 다 되고 우리 아까 이제 DMB로 그 올림픽 봤거든. DMB 눌러봐. 눌러볼게. 바로 올림픽 보는 거야 이렇게. 우와. 짱이지. 아 TV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너무 멀어. 이게 뭐야? 복근 운동 좀 해. 배고파요? 목 말라요? 예. 목 말라요? 이제 이렇게 쓰러라. 살아라. 살아라 이렇게 딱. 봤어? 대박. 대박. 기다려요. 살아라. 살아라. 어때요? 올라와. 대박. 좀 근데 이상하다 이거. 나이스. 딱. 자, 상표. 딱. 어딜? 땡겨봐 또. 어딜 땡겨? 여기? 이게. 했으면은. 와. 어때? 대박. 안전해.
아 됐네 이거네. 대박이지? 이거네. 너 어차피 평상시에 책 읽어 안 읽어 안 읽잖아. 안 읽지.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먹을 거랑 먹는 거지. 그래서 이건 얼마야? 아 이거? 아 너 돈 좀 돈 좀 벌지? 벌지. 응. 어 이거 한 6천 한 500만 원? 500. 어 누구 집 A름? 가능해 안 가능해? 아, 불가능해. 너희 집에서 한강 보여 안 보여? 우리 집에서? 어. 한강은 안 보이지. 어 하늘은 보여 안 보여? 하늘은 보이지. 별은 보여? 별이 요즘은 아, 요즘은 조금 어렵지. 봐봐. 어 일단은 너 그 아직 애가 없잖아. 애기 없어. 어. 남편이랑 무드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. 어. 그렇지. 막 이렇게 무드를 딱 켜줘. 어. 그렇지. 등이야? 이렇게 딱 별 보여 안 보여? 밤에 대박이거든. 와. 이거를 딱 킨 그러니까. 다음에 남편이랑 있으란 말이야. 여기에? 어. 그럼 갑자기 좋은 소식이? 라면을 먹고 싶다. 아, 쓸데없는 소리야. 이건 뭐야? 어, 한번 눌러봐. 이거 눌러? 어. 뭐야? 여기 구멍 보여 안 보여? 여기 구멍? 어, 어. 보여.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. 이게? 어. 집 이사 간다고 오빠 공기청정기 사줬었잖아. 그랬어? 어, 아니야. 기억도 안 나? 선물 줘봐야 뭐 의미가 없고 막. 여기 이제 공기청정기가 나오는 거야, 이렇게. 우와. 그리고 나 따라와봐. 어. 그리고 이 짝이 뭔지 알아? 너 키 몇이지? 나 158. 158이야? 응. 야, 원래 유튜브에서 좀 속이고 하는 거야. 162. 어, 오케이. 일어나봐. 거기서 고개를 잘, 거기서 좀 웬만큼 쓸 수 있어, 없어? 어, 나 서죠. 어, 그치? 어. 여기서 그래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되게 편한 거야. 잠실 공간 어떤 거 같아? 여기도 넓어. 장난 아니지? 어. 그리고 니는, 너는 거의 리무진인데? 그치? 아니야. 어, 앉아봐. 야, 너 다리 꼬아봐. 아, 꼬아지지. 이야, 겨우 꼰다, 진짜. 오빠가 옛날에 탔던 S클래스보다 더 좋지 않아? 그치. 어. 이게 더 좋다. 야, 명절에는 이제 이 차가 S클래스라니까. 여기에도 햇빛 가리가 따로 있거든, 이렇게. 오, 이게 다 달려있네. 어. 2열에는 없어? 아, 2열에는 이게 좀 반대야. 반대야? 어, 이렇게 내려줘야 돼. 아~ 어, 이렇게. 이거 창문은 어떻게 열어, 근데? 아, 여기도 살짝 열 수 있어, 이렇게. 이렇게. 아, 숨은 쉬어라.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, 그 뭐냐,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이게 커튼으로 돼 있거든. 커튼? 어, 그게 좀 더 고급스럽긴 해. 우와, 이거 촉감 진짜 좋아. 우리 집 이불보다 좋아. 아, 너네 집 이불보다 더 좋아? 어, 좋아. 너네 무슨 뭐 3배 덮고 다니? 야, 만질 일은 없는데 한 번씩 만졌을 때 되게 기분이 좋거든. 그렇지. 하고 가다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지게 되잖아. 어, 그러니까 그치? 너 이거 만약에 사잖아. 어. 그럼 너 집에보다 이거 있는 시간 더 많아. 아, 여기에서? 어. 남편한테 다 뺏길 수도 있고. 남편 찾으려면 주차장으로 가. 주차장으로 가면 돼? 어, 거기서 앉아 혼자 TV 보고 있으니까. 그래서 어우, 웬일이야. 근데 이런 데도 컵홀더가 짱 많아. 요 오른쪽 공간에도 컵홀더나 막 이런 데 되게 많고. 어, 이런 데 USB 충전하고 뭐 이런 데도 있고. 그러니까 이 차가 가족용으로 쓰기에는 와, 나도 아, 이거 놀러 갈 때 좋겠다. 어, 한 대 있으면 좋겠다. 진짜 대박.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사고 싶다. 어. 근데 오빠 이거 문은 이렇게 닫나? 아이. 야이. 왜? 촌스럽게 여기 버튼 있잖아. 아이. 아, 이거야? 어, 딱 하면은 여기 계단도 같이 올라가. 쭉 이렇게 하면서 얘도? 어. 얘도? 쓱 닫혔지. 이 스무스함. 스무스. 아, 이런 식으로 딱 타봐. 이게 대박이지? 와, 넓네. 어. 타보자. 타서 여기 딱 창문 내려봐. 이 창문 개방감이 난리 나지?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가? 그러니까 원래 보통 여기 아니야? 너 이거 드리프트 하다 너 날아갈 수도 있거든. 아, 어,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안전벨트 무조건 매야 돼. 아, 여기? 운전할 때 잘해야 돼. 어, 왜냐면 막 전복되고 이래봐. 전복되면 안 되지. 저녁엔 전복? 아씨, 막, 좋아하나 전복? 어, 운전석 한번 타봐. 타봐? 응. 오케이. 뭐 등산하냐? 좋다. 야, 근데 너 다리가 안 닿아 지금. 다리가 안 닿아. 나 다리 안 닿아. 어. 야, 너 왜 이렇게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? 안 닿아. 아, 뭔 소리야. 오빠 어. 아빠 예전에 다 가져가서 그래. 아, 그치. 어, 오빠 그래도 아빠 다리털 다 가져갔잖아. 수납 공간이 대박이야. 어. 여기 컵홀더 있지? 어. 너 커피 좋아하잖아. 나 좋아하지. 여기 컵홀더 있고, 여기 컵홀더 있고. 요거 두 개. 우리 또 어릴 때는 컴퓨터 열면은 뭐야? 이거 눌러봐. CD. 어? 컵홀더. 컵홀더야? 어, 얘도 컵홀더. 그리고 이쪽이 이게 무선 충전이거든. 와, 이게? 어, 여기 이제 무선 충전. 너 이런 거 몰랐지? 나 모르지. 차에선 다 무선 충전이 돼. 이쪽에도 물건 넣을 수 있지? 너 그 명품백 같은 거. 여기에? 어. 수납 공간 있고. 여기도. 어. 이거 뭔가 너가 숨기고 싶은 물건이 있어. 그 숨기고 싶을 때 어떡해? 요런 데 봐봐. 딱, 여기도. 여기도. 이야, 이게 다 수납이야? 어, 다 수납 공간. 물건 넣을 수 있는 데가 진짜 무궁무진해, 이 차가. 어. 와, 대박. 어, 요즘 왜? 타는 다 터치야? 너 다 지금, 돼? 너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? 아니, 봐봐. 너. 다 돼. 아니, 당연히 다 되지. 요즘 다 터치야. 어. 전화도 되고. 어, 아니, 당연히 되는 거야. 너 몰라, 이런 거 진짜로? 아니, 핸드폰을 이렇게 연결해갖고, 이렇게 하면. 아, 요즘에 누가 핸드폰. 아, 나 잿볼 몰 거는 거치대를 쓰셔도 됩니다. 열선 시트, 어. 드라이브 모드 탈 수 있고, 오토 홀드를 누르면은, 야, 이거 다 설명해줘야 돼, 내가? 어이가 없네? 이거 누르면은 브레이크 밟고 나서 발 떼도 돼. 그럼 차가 앞으로 안 가. 이거 어? 카메라. 이런 식으로 카메라. 아.
364라운드. 이 차를 사면은 인공위성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을 하나씩 줘. 차 위에. 그래서 우리 거를 하나 쫓아다녀. 드론같이. 드론같이. 그래서 얘가 카메라 다 찍어주는 거야. 옵션으로 다 사야 돼. 인공위성 에디션이라고. 인공위성 에디션? 넌 이거 안 샀지? 저번에 아바트 탈 때. 나 안 샀지.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. 그리고 이벤트 기간도 있거든. 인공위성 이벤트. 그러니까 찍으면은 우리나라 지도까지 이렇게? 지도까지 다 나오는 거야. 우주에서 찍거든. 우주에서? 응. 그래서 이거 지금도 이쪽으로 찍고 있는 거야 지금. 우주에서. 찍고 있다고? 실제로. 몰랐냐? 그리고 이쪽에도 열이 다 들어와 또. 열선. 열선. 아 이거 따뜻하게? 여기다 이제 전기장판 딱 둘러놓는 거거든. 전기장판이 안에 있다고? 다 있어요 안에. 진짜로. 너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발달을 많이 했어. 발달을 많이 해서 그런 거지? 1차석 어떤 거 같아? 타보니까. 여기 넓어. 넓어서 좋지? 그 이 차에 지금 7명 타 있잖아 이게. 이게 사실 마력이 얼마 안 높아. 디젤이라서 77마력이거든. 나 이거 오늘 계속 끌고 다니는데 7명 탄 건 처음이거든. 안 나가? 진짜 차가 안 나가네. 이 차가 진짜 길이도 5.2m가 넘고 5.2m? 높이도 한 2.2m? 근데 차 무게도 무거워요 이게. 근데 이게 다 타고 나니까 나 지금 어디 현장에 지금 일하러 가는 것 같다. 그래도 이게 가격 대비해가지고 6,500만 원대잖아. 근데 이게 만약에 막 서스펜션이란 게 뭔지 알아? 서스펜션? 모르지. 그게 이제 막 바퀴 사이에 달린 스프링인데 막 그게 에어가 들어가냐 아니냐 이런 게 있어. 그런 거 달리면 또 차가 엄청 푹신푹신하고 출렁출렁하거든. 부드럽게 갈면 한 2억 줘야지 이거. 세야 그럼 이 차 좀 타보니까 뭐 어떤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? 안에가 굉장히 넓고 쾌적해. 아 그치. 위에 또 엄청 머리공간 난리 나지. 높아가지고 움직일 때도 편안하고 수납공간이 엄청 많아. 너 그 커피 일하잖아. 그치 커피 같은 거. 여기는 10잔 이상 쌉 가능이지. 쌉 가능이지. 그 다음에 TV. 아 TV 지금 이렇게 볼래? 큰 TV 처음 봤어. 그 다음에 이게 디젤이거든. 그래서 기름이 안 달아. 연비가 좋다고. 2200cc 디젤이라 이거 내가 이 차를 처음 받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810km가 됐거든? 근데 내가 지금 이거 3일째 타고 있잖아. 근데 현재 787km를 더 갈 수 있어. 3일 내내 탔는데 30km밖에 안 단 거야 거의. 이 차는 기름 그냥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야 이게. 사실 단점은 지금 이 소리 들리지 막 우웅 하고 뭔가 과습 방지 타기 차가 있습니다. 부드럽게 간 느낌보다는 그냥 부웅 막 이런 느낌이잖아. 어쩔 수 없는 요 승합차 느낌.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. 근데 뭐 어떤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? 다 좋은데 너무 좀 꿀렁꿀렁 출렁출렁 되는 거? 그치 이거 이것 좀 그래도 이거 멀미를 좀 유발할 수 있긴 그치. 해.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또 명절에 또 탈 수 있는 명절엔 진짜 이게 S클래스 아닌가? 그치 제이야? 이게 완전 S클래스가 더 좋지. 그래서 이거 좀 받아 타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 좀 장만하고 싶을 정도로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승차감이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 이제 카니발로도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천장 높이랑 이 공간감은 카니발 하이리무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6,000만 원대랑 가격대가 살짝 이제 하이리무진하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고민하게 만들긴 하는데 진짜 돈만 있다면 한 대쯤은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나온 카니발은? 소감이 어땠어? 오늘? 좋았어. 나도 갖고 싶고 이 차. 이 차 갖고 싶어? 그러면은 너 뒤에 앉아 있는 남편하고 오늘 상의를 한번 해봐. 오케이. 다음에 또 한번 나오자. 알겠어.